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강. 아, 지문 읽기 필수입니다.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걸좀 집대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개념 플러스 전개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우리 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죠? 개념 전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제는 사실은 좀잘 파악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주제 말고 뒤에 오는 것은 다 이제 뒷받침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칸이 있으면 뒤에 것이 바로 뭐가 됐어요? 그죠? 하나의 힌트가 돼가지고 그동안 요거를 보고 다시 빈칸을 추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뭐 요령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뒷받침 문장들의 어떤 종류 방식을 좀잘 보면 훨씬 더 주제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로 예시, 통계, 증인, 실험 등 같은 것이 이제 뒤에 뒷받침 문장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즉 이게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뭐가 나왔다? 그죠? 주제 혹은 주제에 버금갈 만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장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이제 개념 전개 문장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Most office desks do not help you do your work.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upporters of the deskless office report that it improved face-to-face communication and made people freer to talk.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 이미 아마 우리 구문독해 하신 분들은 이제 알고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사무실의 책상들은 돕지 않는다. 당신이 뭐 하는 거를, 너의 일을 하는 것을 돕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supporters 돼 있죠, 그죠? 지지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증인이라든지 뭐 통계라든지 실험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죠? 구체적인 거, 즉 뒷받침 문장, 뭐가 됩니까? 전개 문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위에 게 주제가 즉 개념이 되고 얘는 전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다른 표현인 전개 문장이 되고 얘는 아니 전개가 아니고 클럽 보내죠. 이게 개념 문장이 되고 이게 전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순간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정신 못 차렸어요. 자, 아래 문장 보도록 할게요. 서포트 지지자들이죠. 책상 없는 사무실의 지지자들은 말을 합니다. That 이하를요. 그것이 향상시켰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의사소통을 향상시켰고, 동사 하나 더 나왔죠, 그죠? 뭐 했어요?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 말하기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어떤, 책상은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주제 문장이 되고, 즉 개념 문장이 되고, 또 지지자들이 등장함으로써 증인들이 등장함으로써 뒷받침 문장을 해줬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도 여기 이제 빈칸이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뒤에 걸 보고 아 책상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빈칸을 채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아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Because thinner skin gets more wrinkles, the smoker had more wrinkles. 됐습니다. 자, 왜냐면 thinner, 더 얇은 피부는요 더 많은 wrinkles, 주름살을 얻을 수 있다, 얻는다. 즉,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흡연자들은 더 많은 뭐가 있었다? 주름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즉, 얇은 피부는 주름이 더잘 생기니까, 흡연자들은 주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죠. 흡연자들이 지금 주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건지 일반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서는. 두 번째 거 보면 스모킹, 흡연은 야기했다. 사람을 더 나이 들어 보이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럼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것과 주름살이 있습니다. 어느 게더 일반적입니까? 어느 게 여러분들 명량, 해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게 영화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얘가 더 상위 개념이죠. 그리고 얘가 더 구체적인 예시에 가깝다. 즉 얘는 일단 뭐가 됩니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또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안 해볼게요. 또 researchers, 연구자들이죠. 연구자 역시 뭐예요? 증인이죠. 그럼 뭐예요? 전개가 된다는 거죠. 이거 뭐야? 개념, 주제 문장이라는 거죠. 흡연을 하면 더 늙어 보인다라는 거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한 발견했습니다. 흡연자의 88%, 통계도 나왔죠. 이런 것들이 눈에 이제 시각적으로 뜨면 다 뒷받침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대머리였다 혹은 gray hair, 회색 머리라기보다는 이제 흰머리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흰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즉, 늙어 보였다. 대머리나 흰머리, 하고 아까 주름살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이 들어 보이는 거에
하위 개념이 된다. 우리 나왔던 일반 구체 개념이 또 적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주제 문장을 뽑으라고 하면 두 번째 있는 문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길죠, 그죠? 빈칸을 채워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화면을 키워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네. 이게 화면이 조금 울려서, 울려서.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잘 잘라야 돼요. 이게 케이크도 잘못 자르면 싸움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복수 명사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래요. 작가가 뭐 하는 거요? 도와주는 거죠. 누구를 도와줘요? 독자로 하여금 얻는 겁니다. 독자들이 얻는 거예요. 분명한 인상을 가지도록 작가들이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려워요. 그죠? 이거다. 다시 해볼게요.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요. 작가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누굴 도와줘요? help 다음에 독자들이 get 얻도록 분명한 어떤 impression 인상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다. 즉 작가가 뭔가 독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빈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빈칸이니까 앞에가 개념이 되고 뒤가 다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전개 문장이다. 즉 스무고개가 시작됐습니다. for 문장 앞에 시작되는 for입니다. 문장이잖아요. 그죠? 앞에 시작되는 거는 왜냐하면 오케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즉 뭐라고 질러놓고 질러놓고 이유를 드는 거죠. 그것은 through the lenses, 아, senses, 감각을 통해서입니다. 감각, 감각을 통해서입니다. 뭐가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요? 보통 이런 걸 강조 구문이라고요. 예를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인간이 경험한다라는 거죠. 어떤 physical world니까 실제 어떤 물리적인 세계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실제 물리적인 세계를 바로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이고 또 있죠, 그죠? Through the senses, 또 감각을 통해서다. 뭐가? 세상이 가장 vividly 생생하게 묘사되어진다. 즉,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빈칸이 답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시 나왔습니다. 아유, 예시니까 또 이제 힌트 더 주려고 이제 안달이 났죠, 그죠? Imagine 상상해 보세요. 이것도 제가 예시를 가르치는 표현이라고 했죠? Imagine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보트 따라 떠났어요. 호수에 해질 무렵이야. 뭐 감수성이 막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뭐. 저 티셔츠 다 젖었어 지금. 당신은 may not have taken a photograph. 사진을 찍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사진 안 찍었을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진 안 찍어도 뭐할수 있어요? Clear impression. 분명한 영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어? 당신의 친구와 가족은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어떤 사진이죠? 어떤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너가 경험했던 것을, 그것의 어떤 사진을, 청사진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뭐 한다면, 묘사한다면, 핑크빛 하늘. 반사됐어요. 부드러운 그물 표면 위에 반사된 핑크빛 하늘. 으아. 여기 지금 뭐예요?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해됐어요? 작가들도 그러면 하늘이 있었다, 배 타러 갔다가 아니라 핑크빛 하늘 아래 어땠다라고 이렇게 이제 감각적인 언어를 쓰면 되는 거죠. 그다음 creak 배 타면요 노절 때 혹은 배가 오래되면 끽끽 소리 나죠. 그런 거야. wooden boat 나무로 만든 배 어떤 삐걱거리는 소리. 배를 저어갔다 이런 게 아니라 배가 끼익끼익 하더라 이런 것도 말해주고 soothing하게 되면 우리가 relax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있죠? drip of water 물방울이 탁 뭔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물방울 떨어지는 거 from the no oars 이렇게 됐죠. oars 하게 되면 노를 젓다가 노를 탁 올릴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단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물소리라든지 그리고 때때로 Splash, 물이 튀기는 거예요. 큰그 bass jumping, bass 물고기 일종입니다. 물고기가 탁뛸때 어떤 물 튀기는 거, Splash, 이런 것들.
희미한 물고기 어떤 냄새들, 약간의 비린내 같은 거. And 그리고 어떤 좀 약간 서늘한 darkening, 점점 어두워진 어떤 공기, 어둑해진 이런 것들. 제가 지금 표현하면서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벌써 대충 어떤 느낌인지, 어우, 막 몸에 이렇게 느낌이 오죠? 이와 같이 감각의 호소를 해서 글을 쓰면은 작가들이, 그죠? 독자로 하여금 뭘할수 있다, 그죠? 좋은 인상을 아주 잘 전달할 수 있다. 분명하게 전달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내려가서 정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즉 감각의 호소를 하라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건이 센스라는 것을 좀 어떻게 선택지 살렸냐 이건 것 같아요. Go around 주위를 이렇게 맴도는 거죠. As many place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장소로 이제 뭐 이것은 맴도는 건 아니고 이제 가보는 거죠. 이리저리 가능한 한 많은 장소로 가보는 거. 체험을 많이 하라 아니고요. 읽어봐라 다양한 전문적인 글들을 읽어봐라 아니고요. 전달을 할때좀 생생하게 묘사를 잘 하라 이거잖아요. 감각에 호소를 해서. Make an organized plan. 아주 분명한, 아주 조직된 계획을 만들어라. 너 글을 쓸때 조직적으로 계획을 짜라. 아니고요. 4번에 언어를 사용해라. 어떤 언어입니까? 호소하는 거죠. 감각에 호소하는 언어를 써라. 이게 정답이죠. 5번에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봐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하니까 답은 나왔고요. 여러분들, 이게 독해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반드시 복습 잘 하시고요. 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시죠? 긍정의 마인드, stay positive. I'll be back.